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케어드 청바지 수선입니다. 통을 이렇게 삥 꼽은 만큼 줄여주면서 기장을 다시 이만큼 줄이는데 이게 지금 단 살림 청바지였어요. 단 살림이 이렇게 좀 안에가 시접이 좀안 예쁘고 선이 안 맞았어요, 이게. 이거 단 살릴 때 선을 딱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옷이 딱 떨어지고 핏이 예뻐요. 그리고 이걸 속에는 시접을 이렇게 그냥 두고 했는데 시접을 바짝 잘라야지만 좀덜 투박하면서 얄싹하기 예뻐요. 그것을 제가 오늘,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단을 이렇게 깔끔하게 얄싹하게 예쁘게 살리느냐. 그러니까 이 시접을 정리를 바짝 이렇게 좀 최대한 자를 수 있을 만큼 시접을 이렇게 바짝 잘라주고 통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통을 줄이는 만큼 표시를 해줍니다. 양쪽 통이 똑같게 표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옆선을 박아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2배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박은 후에는 이제 오바르크를 쳐서 옆선을 이렇게 갈라주면 돼요. 갈라서 이제 뒤집어서 단을 이제 살려줄 거예요. 여기 지금 단을 이어 붙일 때 선을 요잘 맞춰서 선을 딱 맞춰서 박아주면 되겠어요. 단 살릴 때 양쪽 시접을 꺾어서 한 번에 때려 박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더 박아주면 앞에도 예쁘고 뒤에도 예쁘고 핏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두 번을 봤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는데 옷을 해놨을 때 만족도는 100%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 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주면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셔요. 이렇게 시접 여기 선을 이렇게 딱 맞춰야 돼요. 단 살릴 때. 양쪽에 이렇게 선을 잘 맞추고 해야지만 옷도 예쁘고 이렇게 시접이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아까는 순 엉터리로 다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옷이 핏도 안 예쁘고 시접도 두꺼웠고 너무나 투박해서 제가 자를 수 있는 만큼 시접을 이렇게 다 잘라내 버렸어요. 청바지 이렇게 단을 저한테 한번 살려보면 그분은 이제 계속 저한테 와요. 한 번에 때려 박는 것보다 이렇게 두 번을 박아서 대리미로 이렇게 누르고 최대한 예쁘게 단을 예쁘게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 집에 한번 왔다면 계속 단골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남들은 일감이 없어서 난린데 저희 집에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혼자 다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기술이 경쟁력이에요. 저 박음선이 너무 두꺼울 때는 망치로 저렇게 두들기면 박기도 편해요. 그리고 또 핏도 예쁘게 나와요. 또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잡아주니까. 초기에 또 노하우가 다 있답니다. 이 청바지는 서울의 방이동에서 검색하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걸렸더니 다음에는 너무 늦게 걸리면 위약금 물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방이동에서 고치라 그랬어요.
짜잔. 이렇게 청바지 단살님이 예쁘게 됐답니다. 이렇게 해주면 고객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또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굉장히 또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찾아가시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할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보람 많이 느껴요. 디스케어더, 디스케어더2 청바지 수선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완성을 다 하고 나니까 참 뿌듯하고 좋네요. 정성을 다하는 선의옷 수선 단살님이 이렇게 예쁘게 되었답니다. 디스케어더 청바지 수선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명품 바지는 바느질도 명품으로 해야겠지요. 청바지 수선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이 예쁘게 살려졌어요. 시접도 바짝 잘라내서 투박하지 않고 얄싹하니 예쁘게 잘 되었습니다. 명품 청바지 디스케어더 2였습니다.